너는 다른 곳만 바라보는 걸. 그런 걸 아버지 소식 들었어. 네 데뷔 무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우리 헤어지자. 아버지께 약속했어. 최고가 되겠다고. 데뷔 무대 선다고 임종도 못 지켜드렸어. 최고가 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하나만을 지켜드리고 싶어. 약속을 어긴 건 너야. 보란 듯이 잘 돼서 그때 물어볼게. 왜 나는 안 되고 신혜성은 되는지. 아싸, 우리 오바! 가방이 다 딱 좋은데? 응. 번호도 참 애중간하다. 2번이 뭐니, 2번으로. 볼 것도 없네. 우린 3번. 왜? 우리랑 순서 바꾸자. 몇 번인데? 1번. 싫다. 1번 부담된다. 너희는 노래도 신나잖아. 어, 시선 잡기에도 좋고. 우리 무대는 꼭 뒤편이어야 돼.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외봉아. 자. 자. 잘해.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세요?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만큼 달콤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포즈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과연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Tell me more.
좋습니다. Tell me more, tell me more. 저도 좋아요. It's in colder, that's where it ends. Oh. So I told her we still be friends. Then we made our true love laugh. Wonder what she's doing now. Summer dreams ripped at the seams. But I felt so네가 제이비한테 준 거 맞지? 사정이 있긴 한데 맞아. 알뜰도하다. 내가 버린 걸 남한테 주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펜던트처럼 제이비 너 가지라고. 이제 내가 완전히 버렸으니까 너 가져도 된다고. 진심 아니잖아. 누구보다 제이비 위하잖아. 안 다치게 하려고 전에 날 선택해도 승낙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었잖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이빈 결국 너 때문에 다칠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 꼭 다치길 바라는 사람처럼. 내가 꼭 지킬 거야. 다치지 않게. 네 말이 맞길 바래.
성희한테 저런 모습이 있을 줄은.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빛나요. 진짜 스타처럼. 혜성이랑 제이비랑 사귀는 거 맞아? 은근 잘 어울린다. 근데 리아는 뭐야? 제이비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보는 너를 느끼듯이 네가 남긴 향기엔 다른 것 그런 느낌이 있지. 그저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너의 오늘 하루 종일은 내가 없이도 그리도 아름다운지. 널 울리는 널 버리는 슬픈 얘긴 하지 마요.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에 날 들은 너의 반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 Baby lover 함께 눈을 감아요. Give it up, give it up. Can't you see the light? Give it up, give it up. There ain't no one here. Give it up, give it up. It's our only way. Can't you see the light? Flowers rejoice. Can't you see the light in me? 내 안에서야 겨우 내 마음이 그리도 헤맸지만 비로소 제 길을 찾았지. 다른 아침에도 우리 함께라면 세상 하늘을 다 끌어안고 모두에게 이 기쁨을 선물할 텐데. 지금 리안이 우는 거야? 진짜 맞나 봐. 제이비한테 훅 가였나 봐. 리안이가 불쌍해. 리안이가 우리랑 순서 일부러 바꾼 거 같지 않아? 저래고? 맨 뒤라서가 아니었어. 제이비랑 신혜성 바로 뒷순서를 원했던 거야. 약간 분명 반응 좋았는데 순식간에 전부 저걸 생각해둔 곡은 있어? 프로포즈 로맨틱. 사랑이 그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두고 봐. 전부 내 편으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프로포즈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 손에는 여러분의 투표 결과가 있습니다. 영예 1등을 차지한 듀엣팀을 발표하기 전에 가장 저조한 득표를 차지한 워스트 플레이어 한 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워스트 플레이어는 이번 슈퍼아이돌 오디션에서 탈락됩니다. 아, 갑작스럽게 탈락이라니? 지금 감점자들은 전부 허쉬와 이든 아이들이에요. 아, 이건 말도 안 돼. 사전에 탈락자가 있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번 미션은 프로포즈 미션이었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노래가 러브레터이자 프로포즈라는 사실.
하지만 러브레터의 사연이 아무리 구구절절했든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였든 상대방에게 거절당한 편지는 일기장에 쓴 자신만 아는 낙서에 불과합니다. 이번 미션에 숨은 뜻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프로포즈. 프로포즈에 실패한다면 상대방을 다신 볼 수 없죠. 앞서 밝혔듯이 이들 중 한 사람에게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는 이른 후에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럼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탈락자는 제이비.